엄마가 제 결혼 인정해줄 때까지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. 혼자 사는 집 아니다. 행동거지 조심해. 몸에 꼭 붙이고 내 생각만 하라고. 은지한테 제시카 이사 얘기 들었어. 그렇게 괜찮다며? 아주 입에 침 마르도록 칭찬하더라. 아침 든든히 먹고 이따 퇴근은 네 집으로 해라. 대표님은 제 차로 가시죠. 굳이 차 두 대로 갈 필요 없잖아요.